대한민국의 하반기에 큰 피바람이 한번 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뭐 지진이라든지 산불, 뭐 붕괴, 뭐 이러한 것들이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벌써 2023년의 6월이 다가오고 네. 있어요. 네.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구군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의 뭐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들이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연초에 그 구군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지에 있던 일들이 이제 양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때 언급했던 게 마약 제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뭐 그렇게 돼서 뭐 제 공수가 맞아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약 관련해가지고 일사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유아인 씨도 뭐 그런 마약 관련 루머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뭐 택배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도 대중화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약이라든지 이런 음지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체계의 시스템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사들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공수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실령님들은 어떻게 하반기를 접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 그러네요. 제가 몇 가지 지금 화경을 봤는데 자, 일단은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하반기에 큰 피바람이 한번 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큰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은 잘 익은 과일들은 딱 잘 달려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쭉정이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크게 바람이 태풍이 부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마디로 안 되는 거는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피바람이 불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정권 차원에서 이것저것 버리는 일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회라든지 시위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일사들이 많잖아요. 한번 크게 뒤집어엎어져가지고 진짜 강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약한 것들은 싹 쓸어버리는 도산의 사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재해 쪽으로는 우리가 상반기에 사실상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라도 쪽하고 이쪽 지역에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는 엄청 홍수가 많이 날 거고요. 우변 여름에. 또 가뭄이 들 때는 엄청 가뭄이 들 거고 뭐 지진이라든지 산불 뭐 이런 거 뭐 무너지고 붕괴 뭐 이러한 것들이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질 거예요. 특히나 지금 서해안 쪽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옛날에 매립한 지역들 많았잖아요. 올해 그거 매립한 지역 쪽에도 좀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 뒤집어 엎어지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사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고름을 딱 짜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고름을 짜는 형국이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아프더라도 진짜 다 짜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요. 요 정도 하나 골마는데 팔을 하나 못 쉬게 되는 지경으로 펼쳐질 거예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우리 국민 전반적인 그런 운기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간의 형태로 치면은 뭐 사람관계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귀어놨다가 상반기에 하반기가 되면은 내 편, 네 편을 확실히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라든지 뭐 갈라치기라고 하죠.
그런 일사에 대해서도 루머라든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란 말이죠. 특히나 정치권에서는요, 우리가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주축이 되는 당들 빼고는 칼바람이 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과 지금 뭔가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중간하면은 우리가 뒤통수 맞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편이라면 확실히 내 편인 것 같게 뭔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많이 해야 되는 형국이고, 적으로 돌릴 거면 확실하게 적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아마 하반기에 우리가 어중간하게 중립을 취하고 있는 나라한테 뒤통수 크게 맞는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권에 있어가지고 그런 정권의 이제 지지율에서도 뭔가 큰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료가 되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무탈이 잘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녀 갈등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뭔가 이렇게 남녀 사이에 있어가지고 헤어질 때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남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에서도 그렇고 피비린내에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인 뭐 폭력, 살인, 방화, 이게 뭐 개개인만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체와 단체로의 유혈 사태까지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이 생기면 무조건 피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사에 접근이 될 때는 굉장히 좀 거리를 잘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